진짜 신나네요. 진짜 엄마야. 안녕하. 파티마. 이렇게 봐. 야, 너 왜 안 웃어? 웃어야지, 엄마. 아,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가. 잘 났지? 잘 났네. 아, 남편이 이제 파키스탄 있을 때 사진 작가였거든요. 그래갖고 사진도 전문적으로 찍고. 아, 작가셨구나. 아, 역시. 해갖고 특별한 날로 좀 기념도 이야. 하지만 파티마가 아빠라고 했어요. 처음에 들으니까 아빠, 아빠! 그렇게 계속 했었어. 엄청 좋았어요. 눈물도 좀 나왔거든요. 아빠 소리 들었을 때. 네, 아빠 소리. 감동해갖고 울었어요. 눈물 아빠 했어. 네, 애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아, 소품인데. 아, 귀여워. 아, 귀엽다. 나도 저렇게 찍어줄 거야. 오, 센스 너무 있다. 이야, 와. 귀여워, 누나야. 땀나. 아, 힘들어.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어이구. 빨리빨리 찍어야 돼요. 아, 힘든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 오, 역시 나 작가. 사실, 야, 아이 귀여워. 어, 이 메달은 뭐죠? 뭐예요? 응? 이거요. 아, 이거 제가 달리기. 어? 네, 달리기 선수였어요? 이제 등산 좀 많이 다니다가 어느 날 달리기에 이제 심취해가 그 달리기 거의 매일 했죠. 2018년도에 한강 마라톤을 뛰러 갔어요. 오, 마라톤. 그때 뛰러 갔는데 남편을 거기서 만났죠. 아, 핫산 씨가 먼저 반하셨군요. 네. 오, 수줍게 헬로우라고 했대. 이거 얼굴 보고 와, 딴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이 여자가 딱 결혼해야 돼 그런 생각 나왔거든. 그냥 my goal is to reach her. 저 남자 무슨 혹시 목적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순수한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는 남편한테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존재할 때만 남편은 맨날 ask God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남편의 진심이 진짜 처음이랑 지금이랑 되게 한결같아요. 네. 한강 여기. 이거요? 시민마라 한강 시민마라. 어. 이게 맞네. 이거예요. 아, 이게 맞네. 이거 한강 시민마라 다들. 자, 시작할 거야. 어? 머리를 말려줘요? 네. 왜?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거 뭐 잡는 거 이런 거 잘 안 돼서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편이 거의 많이 머리 많이 말려줘요. 방아야, 엄마 이거 또 올게. 아빠는 잘 놀고 있자요. 알았어. 아, 목욕도 아침부터 다 시켜주시는구나. 네, 저는 거의 한 적 없어요. 남편이. 아, 진짜요? 네. 아. 약도 먹고 그냥 우유도 계속 먹고 냄새 나올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자, 다 했어. 다 했어. 이건 뭐예요? 이거 코에서 물이 있으면 그거 빼는 거예요. 파티마, 여기 보자. 아, 이게 엄청 싫어하는데. 다 싫어져요. 예,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이거 옷도 다 빨아야 돼, 이제. 응? 이거 빨아야 돼. 매일 두 번만. 더도 하고, 뭔가 하면 조금 묻으면, 그것 때문에 점심 때 자기 전에. 두 번. 아, 맞아요. 빨래 많이 해야 돼요. 개볼 때는 쉴 틈이 없네요. 네, 쉴 틈이 없어요. 없어요. 아기 있을 때까지 없어요. 자, 일하는 것보다 육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빠!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아빠 밥 줄게.
아빠 봐. 잘 먹는다. 아가 먹어. 아유 잘 먹어. 신났네. 아가. 아가. 자기야. 알았어요. 나 데려올게요. 와이프가 여기 조금 도와주려고 전화 왔는데 거기 학원 가서 좀 도와주려고. 학원이 어딨길래 그대로 나가죠? 네. 와이프 직장이 없어요? 와이프 여기 사무실이 여기. 아, 집 바로 아래 사무실? 네, 지금 바로 사무실이에요. 출근은 아래층으로 하신 거예요? You want to help me with my classes? Yes, sure. Let's go. I love to. 영어 학원. 영어 학원 원장이세요? 네. 여기가 직장이에요? 네, 저 여기서 일해요. 저기 위에 살고요. 밑에 직장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원장으로 했고요. 남편이 이사로 있고. 이사? 아, 이사. 이사가 하는 일이 육아인데? 다품하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스야. 패킹을 해서 1층에 갔다 놔요. 아, 학원에도 좀 도와주시고. 네. 땀이 좀 많이 나시네요. 지금 사실 잠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팔이 너무 아파갖고. 자기야, 나 미안한데 좀 앉아있을게. 네, 알았어. 앉아. 저 또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저도 노산이잖아요. 알아요. 아, 전국에 계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책이 너무 무거워요. 한 박스가 한 30kg 같아요. 우와. 너무 무거웠어, 이거. 하나씩 들고 가라니까 두 개씩. 오 마이 갓! 빨리. 왜? 뭐 일 났다. 왜요? 왜? 봐봐. 내가 한 거 아니야, 자기야. 그럼 누가 해? 나 아니거든? 일찍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안 돼, 저거 저렇게 내면 안 되는데. 안 돼. 그거 해야 돼요. 들을 뻔. 안 내려가서, 아, 진짜. 아, 아직도 막혔어. 그럼 한번 해볼까? 예. 뛰었어! 뛰었어.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근데 지금 진짜. 아, 이게 진짜 하면 안 좋은 거야. 아, 해결됐나요? 와, 잘했다. 파이팅! 나 잘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여기 학원에서 누가 청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 그냥 대충 가고 있으니까 자기야, 그 사람 그냥 그만하죠? 제가 도와줄게. 그렇게 제가 도와줬어서. 남편이 없으면 힘들죠, 혼자 하기는. 이런 거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쳐야 돼요. 어우, 깜짝이야, 한번. 이거 뭐야? 누구야? 야, 여기 학원 왜? 아이고, 보면, 이거 잡아야지. 잡아야 돼요. 와, 진짜 무서워. 아이고, 어디 가도. 어디 가지 말고. 가. 거기서 잘 살아. 앞으로 아내 오지 말고, 알았어? 아, 진짜. 아, 진짜 무서워. 제가 이런 거 보면. 술꽃이 가자. 이거 실패보다 와이프 도와준 거 생각 많이 났어. 와이프가 변화하면 나도 변해. When I was a kid, my dream was to have a good family and I will support whatever it cost me. So my dream finally fulfilled. I have a good family. My good,
I have a good wife and I have a beautiful daughter. That's it. Wow, 진짜 산이 좋구나. 산이 너무 좋죠. 양변 진짜 예뻐요. 공기가 깨끗하고. 일단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피리온 캠핑장 일하러 갈 거예요. 우리 처남 거야. 우리 처남이 조금 아파서 수술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일해요. 뱁니다. 잠깐 제가 한번 가볼게. 야, 너 여기 왜 있어? 우와. 뱀한테 말 걸었어. 뱀이요. 뱀이에요? 뱀 많아요. 산에 뱀 많아. 야, 저기 가라. 야, 저기 가라. 저기 가, 여기 위험해. 빨리 가야. 너 얼마나 예뻐. 그렇게 보면 진짜 위험해도 좀 이뻐서 그런 생각했었어. 근데 잘 살아야 돼. 여기 죽으면 안 돼요.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여기 한국이에요? 알프스야? 다들 캐나다 갔다고 하죠. 캐나다 갔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와, 할 일 있으세요, 오늘? 예, 네, 많죠. 오. 우리 처남 형님이요. 거기 우리 사장님, 여기 피리온 캠핑 사장님입니까? 제가 처남인데 나이가 좀 많아요. 내용보다. 그래서 처남 형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세요. 제가 발이 불편해서 제가 개울 못 걸어가니까요. 네. 형이 좀 이쪽 개울 쪽으로 떨어진 쓰레기 좀 잘 주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할 것 좀 많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되게 덩치가 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살찌는 담요가 와서 발가락도 조금 잘랐어요. 그리고 합병증도 이미 지금 동맥경화랑 눈까지 와서. 전화면 형님한테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니, 핫산을 다 도와주고 싶대.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세요. 천사세요? 사람들 여기 씻는 거 왔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서. 진짜 많이 그거도 안 좋은 거야. 아, 매형 여기는 안 보셨나 보네. 맞네, 쓰레기가. 지금 어떤 누가 쓰레기를 주워도 제가 가면 또 나와요. 매주 주워도 매주 나와요, 쓰레기. 캠핑장이 넓어가지고 일하기 힘들겠다. 네, 좀 힘들어요. 저 꼭대기까지 한 2시간 반만 걸려. 뭐? 산 전체가 다 캠핑장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와, 여기는 캠핑촌인데 그런 캠핑장이 아니고. 스케일이 너무 크다. 와. 우와. 와, 이거 뭐야? 네. 아니, 끝이 없는데? 야. 이런 캠핑장 처음 봤어. 캠핑하는 분들 엄청 많구나. 우와. 좀 넓어요. 오, 넓은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캠핑장이 많이 넓어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도 많고 산에 이제 풀도 나면 풀도 다 깎아야 되고 나무도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길도 보수해야 되고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매형이 도와줘서 확실히 제가 힘이 덜 들죠. 여기 보세요. 깨끗이 하는 것도 버린 거 많아요. 여기 빵도 안 뒤집어내요. 여기 깨끗해요. 여기 고기도 완전 깨끗해요. 이것도 그냥 버리고 갔었어요. 여기 계란도 있고. 아, 네, 안타까워요. 그거는 진짜 생각도, 나는 생각 못해요. 아, 이거 어떡해. 밥도 이것만큼 버렸어. 아, 이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저한테 저 얘기 많이 해요. 여자 화장실은 이거 안 맡기고 다 한다. 여자 화장실 원래 남자 화장실보다 많이 더러워요. 왜요? 왜요? 죄송합니다. 휴지도 많이 쓰고 계속 맡겨가지고 정수할 때 싫어요. 진짜 짜증나, 진짜.
학원에서도 청소, 하루, 화장실 청소. 하루에 두 분만. 아이고, 허리야. 어제도 그제도 너무 바빠서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그럼 간단한 쉬는 날이 별로 없냐? 네,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계속 병기를 다른 데 일하고 주말은 우리 캠핑장이니까 계속 바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니까 해야지 뭐. 우리도 나와요? 선곡이 성시경이야. 이 노래만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 와이프가 이 노래 좋고 성시경도 그 사람도 좋고 멋있고. 아, 너무 좋다. 예쁘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캠핑장 하려면 저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군요. 네, 해야 돼요. 길도 정비해야 되고. 예, 형,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는데 아직 네. 연습 좀 해봐야 돼요. 연습해야죠. 제가 예. 가르쳐 드릴게요. 포크레인을 이제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여기서 일 없을 때 뭐 하루 일당이 포크레인이 60만 원, 70만 원 비싸니까 따놓으면 좋으니까 매형한테 가르쳐서 따게 하려고요. 매형 새 거 산 거라 네. 망가뜨리면 할부값 내야 돼요, 매형님. 맞네요. 아, 조금 마음이가 조금 할 거예요. 그 한 6개월 전에 해봤는데 근데 지금 시간 너무 길어서 지금 또 다시 새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땡기고 원본을 땡기는 거예요. 바가지를 접으면서. 그럼 이 땅이 흙이 퍼질 거야. 바가지를 오므로 계속. 바가지는. 잘하시네요. 네. 오, 떴어. 예. 뜨기 힘들어. 손질했습니다. 아, 재밌어. 이렇게 하면 재밌어. 포크레인 중에 이게 흙 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면은. 네. 절반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퍼보세요, 매형. 이거 회전해서. 네. 아, 매형 깊숙이더라니까, 깊숙이. 지금 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겉만 닦고 있잖아요. 갑자기 수박 겉핥기 나오는데요? 최대한 구부리면서 원, 투붐을 또 당겨줘야 돼, 같이. 동시에 네. 해줘야지 잘 떠져요.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떠져. 동시에. 동시에 매형. 아, 저번에는 좀 했으면서 왜 그래, 또. 처남이 매형을 막 혼내네요. 바가지 오므려. 바가지 오므려, 바가지를. 오므리면서 원붐을 당겨, 투붐을 당겨. 올리지 말고. 바가지를 오므려. 이렇게 오므려 해. 오므려, 네. 오므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욕이 나오죠, 뒤에. 매형, 여기서 잘해야지 나중에 네. 일 나가서도 욕 안 먹고 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매형을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손님들이 매형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잘해야지. 아, 이미 한사 씨 영혼이 나갔습니다. 매형 이쪽으로 와서 이 팟에서 한번 떠볼 거예요. 매형, 이쪽 떠요. 그쪽 전기장 건들지 말고. 어우, 이거 그렇다. 전기선을 건드려. 전기선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예. 조심스럽게 해봐야지. 아, 진짜요. 그 전기선 있다고 얘기해줬는데도 그거를. 아유, 내려와, 내려와. 하지마, 하지마. 죽게. 오늘 교육은 여기서 끝. 나 쫓겨났어, 아, 쫓겨났어. 아, 내형 잡아당겨서 끊어졌네. 아, 참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뭐. 아, 진짜. 초보들은 잘 안 쓰니까요. 숙달 된 사람들이 많이 일을 나가니까 여기서 많이 배워서 매형 일도 나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가르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컥우컥 할 때가 좀 있네요.